이게 뭐냐? 터지는 거 아니야? 저는 환경을 사랑하니까 나무젓가락 쓸게요. 미친 새끼가 돌았나? 태권도 마이크폰, 야, 원투 원투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의 사랑둥이, 귀염둥이, 막둥이, 영둥이입니다. 야 씨발,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나? 오늘은 뭘 먹을 거냐? 저번 방송에서 그 요리하는 장면이 나올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. 그래서 제가 바로 저걸 준비했어요. 이게 뭐냐? 민주주의. 미친 새끼가 돌았나? 이걸 이제 할 건데. 아, 커터칼 없는데. 가위는 있지. 에이. 아, 좀 너무 잘해 줬잖아. 야, 너무 꽁꽁. 너무 손이 꽁꽁 발이 꽁꽁이야. 손이 시려워. 바로 이겁니다. 이 007 가방이 뭐냐? 여러분의 파란 별 블루스타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뭘 먹을 거냐? 부스타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고기를 구워 먹어야겠죠? 자, 오늘은 훈제 삼겹살 55kg 먹방입니다. 물론 55kg는 제 몸무게예요. 저 새끼가 돌았나 이 비용신 새끼. 아니 근데 사실 삼겹살 요거밖에 없어요. 그래도 뭐 한 그릇은 충분히 먹을 것 같은데? 아닌가? 근데 너무 적으면은 제가 또 이거랑 같이 스팸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은 가스가 없으니까 그럴 줄 알고 이 메탄가스를 가져왔습니다. 흔들어야 되나 이거? 아니지. 나 또 고깃집 알바 경력 30년이 있기 때문에. 아 그렇지. 아 좋아요. 이거지. 그러면 아 나 근데 프라이팬이 작구나. 자, 초심을 항상 잃지 않는 영둥이는 이번에도 프라이팬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. 어, 왜 꺼져? 아 진짜 그런 거 하지 마. 아 가스 냄새. 야, 터지는 거 아니야? 안 터지네요. 자, 휴지를 다 썼기 때문에 자취방에서 뭐 휴지 쓸 일이 좀 많아요. 그건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. 전 좀 맞아야 해요. 이거를 좀 헹구고 올게요. 아 깨끗해. 설거지 끝. 어머, 이거 책상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죠? 아! 아 이. 아 팔이 너무 길어. 아씨. 오늘은 좀 많이 높일게요. 올릴 게 많아가지고. 이 정도? 아니 너무 낮나? 더 높여야 되나? 거의 이러다 내 목까지 올라오겠는데? 뭐부터 해야 되지? 아 방송 초보 새끼. 아 이거 근데 사고 날 것 같아. 이거 프라이팬 존나 잘 떨어져. 잠깐만요. 아니구나. 이게 뜨거운 게 올라오면 막 흐물흐물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내 얼굴 흐물흐물 나올까봐. 젓가락을 가져올게요. 젓가락 있네. 저는 환경을 사랑하니까 나무젓가락 쓸게요. 미친 새끼가 돌았나. 자 우선 고기를 올릴게요. 아 근데 프라이팬 너무 조그매서 무슨 한 3점 올리면 끝인데? 아닌감? 아닌감? 아 좀 떨어져! 불 더 낮춰요? 알겠습니다. 어 다 타! 뭐라 그냥 올릴래. 네 불 살짝 낮췄습니다. 아 그리고 올릴 접시가 필요한데? 이게 훈제 삼겹살이라서 약간 냄새는 그거예요. 오리 훈제? 아 신문지 안 깔았어. 아 영둥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. 게으른 새끼 설거지 안 해놨어. 아 잠시만요. 이거 삼겹살 먹을 때는 그 넓은 접시 가져야 되는데. 아따가. 삼겹살 훈제는 안 먹어봤는데 근데 약간 그냥 베이컨 아니에요? 두꺼운 베이컨이 그냥 훈제 삼겹살 아니야? 아닌가? 아님 말고. 안 탔지롱. 안 탔어. 아 기름 개튀어. 아씨 죽여버린다. 어? 일단은 여기로 올릴게요.
설거지 깨끗하게 했어요. 물로만. 영둥이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저 삼겹살이요. 안나로 후다기 뺏은 진짜. 아 진짜 짜르기 진짜 짜증나. 니 진짜로 이 꼬다리가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? 그러니까 저 안 먹을게요. 아직 컨셉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. 컨셉이요? 저 이제 보다 보시면 알 겁니다. 저는 컨셉을 안 잡아요. 그게 컨셉이에요. 아 근데 나 김치 냄새 별로야. 오 진짜 맛없겠다. 오 진짜 맛없겠다. 아 이 정도면 됐어. 어차피 안 먹을 것 같아. 김치도 안 먹어 오늘. 원하는 리액션 진짜 다 해주나요? 네 말만 하세요. 진짜 다 들어드릴게요. 진짜 들어드릴게요 귀로만. 저 새끼가 돌았나 이 비용신 새끼. 와 뭐야? 다툼 내 책상. 완전 좋아. 방송할 맛 나는구만. 그럼 삼겹살 식사할게요. 아 김치 냄새 왜 이래? 제가 뭐야 뭐 말할라 했더라 내가? 김치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김치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났는데 먹으니까 맛있는데요? 이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. 아니 진짜 잡혔죠? 아 기다려봐. 아이 개새끼. 빠라라라라 빠빠빠. 아 안 잡혀. 아 초점 안 잡히는 대로 그냥 살게요. 노 포커스로. 아 근데 맛있다. 맛있어. 갑자기긴 한데 맛있어. 무슨 맛이냐면은 약간 베이컨 생각을 했는데 베이컨이랑 좀 달라요. 베이컨보다 훨씬 두꺼워 갖고. 아 뭐라 해야 되지? 진짜 그냥 약간 오리 훈제인가? 먹방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말하는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말 맞는 방송이에요. 남캠은 약간 잘생긴 애들이 잘생기신 분들이 아니 안 잘생겨도 되지. 왜 말을 그렇게 해. 아까 떨어뜨렸는데 까먹음. 됐.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저 삼겹살 주신 분이 같이 주신 오이지거든요? 오이 소박이? 오이지? 근데 굉장히 오이시합니다. 안녕 귀요미. 네 반갑습니다. 어서와요. 그 오늘은 사실 좀 질투가 나는 게 저보다 이 친구가 더 귀여워요. 안녕! 아 맛있다. 지금 방송하면서 제일 걱정인 게 뭔지 알아요? 오늘 약간 분량 개재미 없을 것 같아. 인정하는 부분이옵니다, 전하. 아 약간 맛있을 게 필요해 먹방할 때는. 항상 콜라를 한번 준비해야 되나? 콜라? 근데 약간 소화 콜라를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. 여러분들 원래 콜라가 소화제였던 거 아시나요? 저는 잘 몰라요. 전 좀 맞아요. 자 오늘 너무 빨리 먹었기 때문에 저걸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새로 나온 과자 있거든요? 새로 나온 과자를 가져올게요. 꽃갈콘이라는 과자거든요? 미친 새끼가 돌았나? 네 여러분 오늘은 뭐를 먹었냐? 오늘은 옆집 사는 누나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? 엄마가 사다 주신 훈제 삼겹살 55kg를 먹었는데 뭐 55kg? X밥입니다. 근데 오늘 방송이 좀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번에는 훨씬 더 재밌는 영둥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